저도 뭐 당구를 어렸을 때좀 배워봤지만 사실 뭐 예전부터 치셨던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새로 배우는 분들한테 이렇게 막 기술들이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? 새로 배우시는 어르신들. 처음에 생각하실 때는 좀 네. 어렵게 생각을 하십니다. 그렇지만은 또 가장 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당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그 이유를 들자면은 우선은 그 규칙이 상당히 단순합니다. 경기 규칙이. 아, 규칙이요. 예. 그리고 특별한 큰 어떤 근력이 필요한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네. 특별한 어떤 신체적인 결함만 없으면은 쉽게 접할 수가 있고 또 쉽게 배울 수가 있는 종목 또한 당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아, 그러니까 뭐 배울 때 아, 나는 저걸 뭐 다른 사람처럼 외우고 뭐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네. 와서 즐기다 보면 그렇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런데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난한 번도 안 배워봤는데 아, 네. 당구를 어떻게 안 치시는 분들은 주변 분들도 잘안 치기 때문에 안 치게 되는 건데 나 혼자서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. 네. 네. 지금은 이제 어렵지 않은 게 네. 주변에 이제 당구 클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꼭 지금 체육 시설법에 의해서 또 이제 금연법이 개정이 됐거든요. 그래서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. 예. 그래서 주변에 클럽이 아무 데나 들어가셔도 얼마든지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할 수가 있겠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예전으로 생각하면 담배도 많이 피우고 자욱하고 막 그랬던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도 굉장히 쾌적하거든요. 이렇게 좀 쾌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근처에 있는 당구 클럽 가서 배우시면 된다.